이야, 지금 와우. 먹을 뻑이 터졌어요. 와, 맛있는 거 많이 샀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자기가 한 일 하나씩 말해봅시다. 저희는 뭐 했는 줄 아세요? 뭐 했어요? 영화 보고 볼링 했거든요? 네. 볼링 1등 누구게요? 형이요. 정답. 나랑 작년이랑 네. 척수형이랑 볼링 치고 싶었거든. 진짜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이쪽 팀은 구제시장 갔다 왔다며. 저희가 며칠 전에 선우 몰래카메라 했잖아요. 선우 엄청 울었잖아요. 선우한테 미안한 마음에 선물 하나 더 사왔어요. 니 형이 선물해준 옷. 오늘 상현이 형하고 저는 분량을 진짜 잘 먹었어요. 건네러 갔어요. 맨날 먹고 있었는데 급하게 갔어요. 불러야 돼. 거기 가서 음료를 시켜 먹고 옆에 닭강정 좀 가고 닭꼬치를 먹었어요. 닭꼬치 먹었는데 갑자기 혁수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전화해서 혁수형한테 혁수형 어디세요? 만납시다. 우리가 혁수형이 있는 신사 옆으로 갔어요. 시작하고 빨리 가서 음료수를 한잔 마시면서 인터뷰를 잠깐 인터뷰를 하고 타코를 먹었어요. 네, 진짜 네. 알차게 먹었습니다. 맞아, 많이 다녀요. 일단 저희는 경복궁 쪽을 갔어요. 맛있는 걸 먹고 빙수를 먹으러 갔어요. 일단 그 다음에 구제시장 갔죠. 뉴랑 가면은 다 깎아요. 선우님 이거 2만 원 해주시면 안 돼? 아 그거는 안 그럼 3만 원 해주시면 안 돼? 바로 사고 갈게요 선생님. 이게 더 이상 보지도 않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말씀 시간 가장 알차게 보는 팀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친구가 하여튼 영화를 추천해줘가지고 진짜 재밌다고 자기는 두 번 봤다고 저한테 적극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형들이랑 보면 분명히 칭찬을 받겠다라는 생각에 영화를 좀 쫄라서 갔죠. 제국 형이 밖에 돌아다니고 싶다고 했는데 저 이제 아 영화 보고 나면 시간이 충분하다 근거 없는 말을 해가지고 일단 영화를 봤는데 영화도 늦었어요. 근데 영화를 딱 끝까지 봤는데 이제 저는 점점 눈치 보이고 영화보다 형들 표정을 더 많이 본 거야. 보고 이제 나와서 볼링장으로 또 갔죠. 거기서 볼링을 딱 두 게임 바로 치고 그리고 나와서 그냥 여기 온 거예요. 진짜 와 죄송해요 형들한테.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 가서 일단 놀이기구 티켓을 두 개를 구매했어요.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와 그 번지점프 번지도로 같은 거를 타고 그 다음에 바로 쇼핑을 잠깐 간단하게 한 후 그 다음에 VR 카페를 갔어요. 있는 거 근데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설빙도 먹고 그러고 이제 막 헤매고 이러다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안녕. 여기 안 풀죠?